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를 쫓아하시는군요. 저는 삼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잔윤입니다. 비둘기입니다. 오늘부터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둘리치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이 진짜 너무 열정적이어서 네. 너무 좋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기대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 주실 위스키 또 워낙 좋아하시는 위스키잖아요. 그렇죠. 제가 최애하는 위스키 중에 하나죠. 그쵸. 근데 아마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다 뭐 최애로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맥켈란과 더불어서 제일 많이 듣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인기가 갑자기 워낙 많아져가지고. 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희가 이제 좀 디테일한 뭐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증류소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런 뭐 당연히 가격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쵸.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이렇게 오를 줄 어쩌면 저희는 알았어요. 몇 년 전부터 지하 스프링뱅크 죄송 이름을 얘기해보면서 하면은 딱 진짜 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좀. 요즘 먹기가 너무 귀한 위스키가 돼버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조금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위스키 애호가들 사이에서 약간 스프링뱅크 하면은 정말 가성비 좋고 뭐 정말 맛있는 그런 위스키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대중들한테 너무 대중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스프링뱅크의 매력을 알게 되면서 정말 요즘에는 너무 너도나도 진짜 구하고 싶어서 막 문의가 오는데 사실 이게 생산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되는 양도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일반 분들이 이렇게 접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위스키죠. 약간 유니콘 같은. 맞아요. 위스키. 사실 약간 그냥 나만 알고 싶은 가수들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이제 같은 연산 숙성 대비는 조금 비싼 위스키였는데 요즘은 너무 그 가격에 먹으면 저렴한 위스키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폐쇄 증류소 이제 로즈뱅크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뱅크 시리즈들을 이제 모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뱅크 시리즈. 그래서 아무튼 오늘의 위스키는 스프링뱅크. 이 봄에 잘 어울리는. 그렇죠. 네, 스프링뱅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진짜 핫하고 요즘에는 진짜 약간 위스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뭔가 맥켈란, 발베니 뭐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뭘 먹냐 하면은 요즘에는 스프링뱅크를 드시더라고요. 딱 뭔가 이렇게 딱 위스키 처음 마셔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고 딱 주문하면 거기에 스프링뱅크가 껴 있어요. 이게 스프링뱅크라는 그 증류소가 캠벨튼, 캠벨타운 네, 그쪽 지역인데 사실 그 뭐 지역별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별로 약간 리즌을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치면 뭐 제일 대표적으로 마시는 게 이제 그 스페이사이드 아니면 하이랜드 지역을 좀 먼저 접하기가 쉬우니까 마실 거고 그다음 뭐 로우랜드나 아니면은 아일라 쪽으로 아예 확 넘어가시죠. 그쵸, 그쵸. 네, 그렇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섬 지역들 뭐 탈리스커, 아란, 뭐 하일랜드 파크 이런 쪽으로 가다가 어떻게 보면 캠벨타운이 제일 나중에 이제 좀 생소하니까 그쵸. 그리고 또 캐릭터도 되게 복합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위스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그 캠벨타운 지역의 위스키들의 매력을 특히나 이제 스프링뱅크의 그 매력을 느끼기에는 사실 좀 어려워요. 초심자들이 느끼기에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끝판왕 같은 위스키의 이제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맨 마지막에 이제 좀 접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워낙 그런 뭔가 워너비 제품 중에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쵸.
스프링뱅크를 너무 막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오늘 스프링뱅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스프링뱅크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이 캠벨타운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자세히 다뤄볼 이게 근데 어떻게 하세요? 캠벨타운? 캠벨타운으로 알고 있어요. 캠벨타운. 네네. 저도 캠벨타운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많은 자료에 보면은 캠벨튼 어... 이렇게 많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캠벨타운이 약간 익숙해서 그렇죠. 캠벨타운으로 하시죠. 네. 네, 오늘 캠벨타운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캠벨타운이 어디 있냐면 그 아일랜드의 북동쪽, 그러니까 아일라의 북동쪽, 스코틀랜드의 남서쪽. 그러니까 그렇죠. 아일랜드의 북동쪽, 스코틀랜드의 남서쪽 당연한 거고 자, 아일라랑 이제 그 로울랜드의 이제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스코틀랜드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렇죠. 그쪽에 이제 아일라 섬도 그쪽에 있는데 그렇죠. 이 아일라 섬이랑 그 아란 섬 네. 네,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약간 반도 형태로 그렇죠, 약간 그렇죠. 길쭉하게 나온 그런 지형 지역인데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아일랜드가 그렇죠.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네. 사실 그 지리적으로 보면은 아일랜드랑 더 가깝대요. 본토보다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약간 아일랜드에서 위스키가 좀 시작됐고 이제 스코틀랜드에 넘어오는 이제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파가 되었을 거다라는 그렇죠. 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바닷가 근처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본토랑 이어지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되게 유통도 좀 활발했던 그런 곳이라 그렇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식 기록으로는 이 캠벨타운에서 1591년부터 위스키 생산을 했다고 해요. 공식 기록이니까 이거보다 더 좀 이를 수도 당연히 이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되게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빠른 편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이게 아일랜드에서 위스키 증류 기술이 처음 이제 스코틀랜드로 전파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일랜드랑 스코틀랜드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캠벨타운 지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위스키 산업이 굉장히 많이 빨리 발달을 했고 그 당시에는 뭐 합법적인 증류소가 없었을 때니까 뭐 불법 증류소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뭐 주변에 이제 뭐 석탄 광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피트를 이렇게 하는 피트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원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쵸. 증류소들이 생길 수 있는 네, 그런 요건이 잘 갖춰져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록에 보면 1601년 정도 되면 이제 밀주업자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었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뭐 그 중에 이제 하나예요. 스프링뱅크라고 하는 증류소가 출발을 하는 거는 1660년 이제 미첼이라는 가문이 로울랜드에서 캠벨타운으로 이주를 해왔다고 해요. 이제 밀주를 만들러 온 거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당시가 그 몇 개더라? 뭐 한 100 아, 30개가 넘는 증류소가 막 있었던 그때라고 하고요. 그리고 진짜 그런 되게 유명한 증류업자들이 막 있었던 그런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런 불법적인 증류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고 거기에서 이제 약간 캠벨타운 지역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피트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네. 좀 스모키한 풍미 그리고 또 바닷가 근처의 어떤 짠내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위스키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막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한 1800년대 초중반 정도에 이제 영국 의회에서 그런 뭐라 그래야 돼 증류소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주고 주세 같은 것들을 조금 개정을 하면서 이제 합법적인 증류소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증류 면허를 취득을 해가지고 너네들 세금도 내면서 이제 장사를 해라 라는 식으로 유도를 좀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불법 증류소들이 합법화가 막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스프링뱅크 같은 경우도 14번째인가? 네네. 뭐 그렇게 합법 증류소로 이제 시작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워낙 뭐 한 캠벨타운 지역에 인구가 한 1,000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증류소가 한 34개 정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증류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캠벨타운 지역을 약간 위스키의 수도 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고 스코틀랜드에서 뭐 한 두 번째로 잘 사는 동네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완전히 막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그런 부가가치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위스키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한 그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두 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아니지 지금은 세 개 남았지. 아, 스프링뱅크, 글렌가일, 글렌스코티아.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많은 증류소를 보유하던 이제 캠벨타운이 이렇게 쇠퇴를 했는지를 좀 찾아보니까 그 1900년대 초반에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 붐이 그렇죠. 일어나면서 이제 이런 이제 뭐 약간 피트 있고 약간 캐릭터 강한 몰트 위스키들이 좀 쇠퇴를 하면서 그 위스키의 수도가 이제 그 스페이사이드 쪽으로 그렇죠. 옮겨가면서 맞아요. 수요가 많이 줄었기도 했고 그리고 뭐 이제 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위스키 산업 유통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면서 증류소들이 거의 다 폐업을 그렇죠. 돼요. 그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이 캠벨타운 지역이 약간 뭐 아일라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캐릭터가 강한 위스키들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싱글 몰트로 판매되기보다는 블렌딩용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그 뭐야 그 누구죠? 존 워커. 네, 존이. 나 장이윤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아무튼 그 존이 워커를 만드는 그 킬만옥의 존 워커라는 사람도 그 스프링뱅크 증류소 원액을 엄청나게 많이 사갔을 정도로 굉장히 좀 유명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 당시에 뭐 금주법, 미국에서는 금주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워낙 그 캠벨타운 지역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간사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전 시간에 우리가 했던 그런 부룸라디처럼 뭔가 더 지속 가능성과 미래를 보고서는 해야 되는데 그냥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 막 이제 대충 맞는 거죠. 그렇죠. 많이 그러다 많이 보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품질이 엄청나게 저하가 되면서 외면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와 이제 맞물려서 그 이제 그 유럽 시장의 어떤 와인 시장이 필록세라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브랜디나 와인 시장이 확 죽으면서 위스키가 확 살아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꼬냑이나 이런 브랜디 같은 거를 마시던 사람들은 굉장히 좀 부드럽고 향긋한 그런 스타일의 위스키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둘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스페이사이드 쪽 굉장히 그쪽 위스키들이 확 살아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엄청 쇠퇴를 하면서 증류소들이 팍팍팍팍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한때는 그래도 스코틀랜드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지역이었던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죠. 야. 근데 지금은 뭐 세 개밖에 안 남아 있을 정도니까 엄청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스프링뱅크는 그 1660년으로 돌아가서 이때 이제 밀주업자들이 많이 있었던 그 당시에 로우랜드에서 캠벨타운으로 이주를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들의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미첼 가문이 그렇게 계속 뭐 유지를 하다가 좀 유명한 이제 인물이 아치볼트 미첼인데 이분이 이제 1825년도에 리클라찬이라는 증류소를 새롭게 운영을 하려고 이제 좀 이렇게 자기 동생이랑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원래 자기가 그 하던 증류소를 관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위였던 윌리엄 리드한테 이제 그 증류소를 넘기고 그 증류소를 그 리드라는 분이 1828년에 스프링뱅크라는 이름으로 증류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캠벨타운에서 14번째 합법 증류소가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한 20여 개는 불법 증류소였다는 거죠.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좀 운영을 그렇게 막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1837년에 그 미첼 남매한테 다시 매각을 해요.
그래서 그 미첼 남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스프링뱅크를 딱 키워 나간 그런 분들이고, 이때 이제 존 워커가 이 스프링뱅크 원액을 사가면서 이 스프링뱅크라는 증류소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첼 중에 동생인 그 여동생인 미첼이 1872년에 이제 글렌가일 증류소를 세우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글렌가일도 어쨌든 좀 후에 다시 매각을 하게 돼요, 증류소를. 그렇죠.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좀 잘 안 됐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제가 글렌가일도 좀 찾아봤을 때는 글렌가일이 가장 먼저 문을 닫은 맞아요. 캠벨타운에서 가장 먼저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은 불명예를 안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잘 안 됐나 봐 뭔가. 그래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미첼 가문이 계속 이어오면서 존 앤 알렉산더 미첼 회사를 세우게 되고요. 이게 이제 가족 회사고, 이 스프링뱅크가 어쨌든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도 아직 그런 대규모 기업에 인수되지 않고 자기들만의 회사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관리를 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그런 공정, 생산 공정에 있어서 혹은 유통에 있어서 자기들만의 철학을 고집을 할 수 있고, 그 단점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맛을 볼 수는 없는 그런 게 또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 그룹에서 지금 이제 관리를 하는 브랜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증류소는 같지만 이제 스프링뱅크가 있고 이제 롱로우, 헤이즐번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한 증류소에서 나오는 세 가지 브랜드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스프링뱅크 먼저 좀 알아보면은, 그러니까 얘네가 좀 되게 좀 유명한 거는 몰팅부터 병입까지 자기들이 직접 시설을 관리를 한다. 그렇죠. 네, 그런 건데, 그 처음에 이제 몰팅도 플로우 몰팅을 되게 고집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유명하고. 그 시설이 저번 시간에도 브룽라디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그 증류소를 갔다 온 사람들의 이제 그런 포스팅들을 보면은 되게 노후하더라고요. 시설 자체가 막 진짜 옛날 무슨 그 피트 쬐는 그 가마도 옛날 그 가마, 영화에서 볼 법한 가마를 아직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 컴퓨터 같은 것도 되게 구식 컴퓨터 여기도? 네. 그리고 막 여기저기 보면은 이게 약간 삐걱삐걱 거린다고도 해요. 약간 되게 그쵸. 이 스프링뱅크의 제일 어떻게 보면은 큰 매력 중에 하나는 100% 프로몰팅을 한다라는 그쵸. 아, 그게 제일 그거고, 그 다음에 몇 안 되는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그 공정을 다 공정을 다 한 증류소 안에서 다 하는 그죠. 그래서 뭐 글램피딕도 있고 뭐 키로만도 있고 있지만 이제 정말 그런 디테일한 그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는 거죠, 자기네들. 그래서 그게 뭐 그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정말 그런 몰팅을 하는 회사 뭐 이런 데 의뢰해가지고 정말 디테일하게 다 관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좋은 점, 나쁜 점들이 다 위스키에 그 묻어나서 정말 유니크한 거죠. 그렇죠. 다른 데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유니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좀 스프링뱅크만의 특징이지 않나. 그래서 약간 그 증류소를 가면은 진짜 약간 현대식으로 되어 있어서 요즘에는 막 옷구통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레일 따라서. 맞아요. 근데 막 불리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직원분들이 한 7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다 이제 캠벨타운 주민분들이고, 그 모든 과정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외부 소싱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증류소는 어쨌든 그 피트 처리를 하는 거에 따라서도 세 가지 라인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은 스프링뱅크 같은 경우에는 1828년부터, 그리고 롱로우는 1973년도에 처음 증류를 했고, 헤이즐번은 1997년도에 첫 증류를 했어요. 근데 이 브랜드 이름들이 다 이제 옛날에 캠벨타운 잘 나갈 때 있었던 다 위스키 증류소 브랜드였다고 그렇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간 복원시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랑 좀 친했고 그 자기 가문들이랑 같이 뭔가 이웃이었던 그런 브랜드들을 다시 이제 소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피트를 쬐는 정도의 차이와 이제 증류를 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헤이즐번 같은 경우에는 피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그렇죠. 제품 라인업이고요. 스프링뱅크 같은 경우는 한 6시간 정도 피트를 쬐는다고 해요. 그리고 롱로우는 48시간, 그러니까 좀 비교적 되게 좀 길게 피트를 쬐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류 같은 경우도 뭐 스프링뱅크는 2.5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헤이즐번 같은 경우에는 3회, 그 다음에 롱로우는 2회 증류. 그래서 이게 좀 2.5회가 좀 독특한데, 그러니까 2.5회는 어떻게 한다 했더라? 1차 증류를 하고 로우와인을 만들고 그 로우와인의 일부를 좀 빼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2회 증류를 한 다음에 그 2회 증류의 결과물과 1차 증류가 끝났을 때 만든 로우와인을 합쳐서 3차 증류를 한다. 그래서 이제 2.5, 그렇게 2.5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일부는 두 번 증류를 하는 거고 일부는 세 번 증류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평균으로 치면 2.5회 증류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스프링뱅크 증류소 저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이미지로 보면 보통 이제 그 증류사 증류기가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워시 스틸이랑 그 스프리 스틸이 있는데 워시 스틸이 하나, 그다음에 스프리 스틸이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증류기가 세 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연결하는 그런 조합을 달리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뭐 2.5회 증류, 2회 증류, 뭐 3회 증류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다른 스타일의 원액대를 만들어내는데 뭐 생산량이 엄청 적대요. 네. 1년에 뭐 75만 리터? 75만 리터. 그러니까 뭐 글램피딕이나 이런 데는 뭐 천 몇 번 리터 막 이렇잖아요. 그 엄청 그거에 비하면 뭐 거의 한 10배 이하로 뭐 이렇게 적게 생산하는데 그 중에서도 스프링뱅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롱로우나 헤이즐번은 뭐 10%씩인가? 뭐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엄청 적은 양을 생산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100% 프로몰팅하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시설도 옛날에 지어진 그 건물이나 그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확장성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증축하고 막 이러는 게 되게 힘들다고 알고 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생산량 자체를 늘리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진짜 그 오크통에 스프릿 넣는 거 사진 보면은 깔때기에 양동이 같은 데서 계속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다 이렇게 건으로 주유기, 주유기 네. 같은 걸로 해가지고 쏘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네. 진짜 안 되죠. 그리고 재밌는 거 중에 하나가 이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캠벨타운의 그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뭐 하다가 얘기했지? 그 스코틀랜드의 그 위스키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리즌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스페이사이드, 하이랜드, 로우랜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스카치 위스키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SWA라고 해서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협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1998년도에 스프링뱅크에 엄청 압박을 줬대요. 그 캠벨타운 지역에. 그러니까 너네는 그 당시만 해도 글렌가일 증류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프링뱅크랑 스코티아만. 글렌스코티아 두 개만 있으니까 너네는 법적으로 이거 리즌을 명칭을 쓸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캠벨타운이라는 그 지역을 아예 없애고 그냥 뭐 하이랜드나 아니면 아일랜드나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편입을 아예 시켜버리려고 했대요. 엄청나게 압박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소유주인 그 헤들리 라이트라고 하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창립자의 한 5대 손자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야 로우랜드도 그 당시에 글렌킨치랑 그 다음에 오컨토션이랑 블라드녹 이렇게 세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밖에 없는데 우리 뭐 두 개인데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안 돼 세 개부터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진짜 속된 말로 빡 돌아서 야 증류소 하나 더 만들어 해가지고 만든 게 글렌가일 증류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전에 이제 자기네 집안에서 독립해가지고 그 했던 그 글렌가일 증류소를 살려가지고 이제 증류소를 하나 만들어서 그 리전을 캠벨타운으로 그대로 쓰는 건데
그게 이제 그 글렌가일 증류소는 이제 그런 뭐라 그러지? 그 브랜드 그렇죠. 그 소유, 저작 상표, 저작 상품, 상표권 어 그런 게 넘어오질 않아 가지고 그거를 그 글렌스코티아 쪽에서 갖고 있대요. 그래 가지고 글렌가일 증류소로는 제품을 못 내고 그냥 브랜드를 킬커란이라고 브랜드 명칭으로 제품을 냈다라고 하더라고. 라벨이 이제 글렌가일이라고 써 있기는 한데 써 있긴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재밌는 게 그 SWA라고 하는 그 협회에 아직까지도 가입이 안 된 증류소가 몇 군데가 있는데 아란, 뭐 벤니아, 글렌트로나, 블라드녹, 뭐 에드라두어, 브룩라디 지난 시간에 했던 브룩라디도 거기에 속해 있지 않고 스프링뱅크도 여전히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아주 재밌는 스토리였어요. 스토리. 그래도 덕분에 킬코란을 마실 수 있게 됐네요. 그렇죠. 감사해야겠는데요. 예, 그런 어떤 그 작업을 함에 있어서 글렌가일 증류소라든지 이런 걸 함에 있어서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그 스프링뱅크에서 진짜 되게 뭐라 그러지? 핵심적으로 이제 근무를 하셨던 디스틸러리 매니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스터 디스틸러죠. 네, 프랭크 맥카디? 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엄청 정말 그 스프링뱅크의 어 뭐라 그러지 전설적인 제품들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킬커란이라든지 아 킬커란이 아니지 글렌가일 그 다음에 뭐 롱로우나 그 헤이즐번 같은 그런 뭐라 그래 옛날 있었던 그런 증류소의 그런 그 뭐라 그래 복원? 그렇죠. 복원. 어, 복원하는 어 그런 사업에 약간 책임자로서 되게 많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 조사를 좀 해보니까 1963년도에 이분이 이제 아버지 따라서 약간 증류소 쪽으로 이제 입문을 하셔 가지고 뭐 임버거든이랑 탐나블린. 탐나블린 요즘 제품 나오잖아요. 나오죠. 탐나블린 그다음에 블룩라디 증류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약간 뭐 메시맨 그다음에 뭐 스틸맨 뭐 그러니까 그런 발효하는 그쪽 공정에서 일도 해보고 그다음에 증류하는 쪽에서 일도 해보고 그다음에 숙성 창고 관리하는 일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증류소에 관리하는 일들을 좀 배운 다음에 1977년도에 이제 스프링뱅크로 넘어오면서 약간 어시스턴트 매니저로 근무를 했대요.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이제 2년 후에 79년도에 이제 정식 매니저로 근무를 하면서 아, 이 당시에 굉장히 좀 많은 제품들을 좀 이렇게 관리를 했고 다시 이제 아일랜드로 넘어가가지고 부시밀 증류소에서 아~ 매니저로 근무를 하다가 1996년도에 스프링뱅크로 넘어와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근무를 하면서 정말 막 굉장히 좀 역작들을 막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면서 이제 2013년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소형 증류소들 이제 뭐 컨설팅 해주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진짜 뭐 저는 좀 생소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스프링뱅크 하면은 블랙라벨 시리즈라고 있대요. 그런 어떤 시리즈를 약간 확대 런칭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시고 그다음에 헤이즐번이라든지 글렌가일이라든지 이런 증류소들을 다시 좀 복원하는 사업의 책임자로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블랙라벨 시리즈 이런 게 엄청 뭐 위스키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약간 명주로 많이 취급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셔본 적도 없고 본 적도 별로 없어서 좀 생소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캐스크 지상주의래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위스키의 어떤 품질은 100% 캐스크의 어떤 그런 품질이나 이런 거에서 나온다. 캐스크 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그런 캐스크의 퀄리티는 이게 자본에 투자에 비례한다. 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캐스크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이제 나중에 로컬발리 스프링뱅크의 로컬발리 하면은 1966년 빈티지 제품으로 나왔던 그런 제품들이 정말 막 손꼽히는 제품으로 치는데 그런 제품들을 만드신 분이요. 로컬발리를 만드신 분인가요? 네네네.
대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약간 유명한 연예인 같은 마스터 디스틸러가 있는 반면에 약간 진짜 고수 같은 향이 풍겨나. 근데 이분도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사실 우리가 좀 아직까지는 배울 게 많고 모르는 분야가 많은 걸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예를 들면 누구야? 그 데이비 스튜어트나 뭐 예를 들면 러셀이나 지미 러셀이나 뭐 이런 분들 워낙 뭐 저희가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아 대단하신 분들이야 이렇게 하지만 정말 뭐 예를 들면 블렌디드 위스키의 마스터 블렌더라든지 이런 분들도 엄청 유명하신 분들 많은데 사실 뭐 빌리 워커 이후에 들어오신 레이첼 베리 같은 경우도 엄청 유명하신 그쵸, 분인데 그쵸. 저희는 빌리 워커만 알지 레이첼 베리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쵸. 알고 보면 엄청 막 유명한 중에서도 막 이렇게 책임지셨던 분들이고 아직 갈 것이 갈 길이 그러니까 예, 그만큼 또 이제 한국의 좋은 위스키가 요즘에나 좀 소개되는 거지 불과 몇 년 안 되잖아요. 좋은 위스키들 소개되는 게 그렇죠. 그래서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뭐 예전에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런 싱글 몰트 위스키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게 한 뭐 2000년대 초반 네. 정도 되나요? 아니면 2010년대 초반이면 몇 종류 없었죠. 에, 2010년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네,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저는 뭐 바텐더를 그때가 처음 시작할 때긴 했지만 싱글 몰트 위스키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그나마 이제 뭐 칵테일 막 이제 시작 공부하기 시작하고 이럴 때라서 잘 몰랐는데 뭐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이제 막 위스키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는 2010년 그때쯤에 위스키를 막 즐겨 마시던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커뮤니티가 뭐 위스키 꼬냑 카페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커뮤니티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활성화가 되고 아니면 그 이전부터 위스키를 좀 즐겨 마시던 어떤 뭐 음지의 고수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국내 유통되는 위스키들이 한정적이니까 막 해외에서 직구로 막 구해서 드시고 아니면 뭐 해외에 나가셔가지고 뭐 드시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뭐 이런 스프링뱅크 아까 말씀드린 블랙라벨이라든지 뭐 보모로 치면은 뭐 보모 블랙 보모 옛날 그런 뭐 파인앤에어 시리즈 막 이 뭐 맥클렌으로 치면 그런 위스키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많이 비싸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우리 지금 현재 어떤 지금에 비하면 비하면 지금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런 위스키들을 그분들은 막 그 당시에 이제 좀 맛보시고 드셔볼 물론 쉽진 않았겠지만 드셔보실 법한데 이제 막 이제 위스키를 시작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런 위스키들은 이미 뭐 가격이 산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렇죠. 정말 그런 거는 책에서나 보는 그런 위스키지. 진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저희도 굉장히 부러운 그렇죠, 대상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거야.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뭐 예를 들면 맥켈란 30년, 25년 같은 거를 그냥 마셔봤잖아요. 아이 뭐 진짜 일본 얘기하면 돌아올 수도 있지만 일본에 갔을 때 진짜 바에 잘 들어가면은 뭐 야마자키 18, 25는 뭐 2-3만 원이면 막 먹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마자키 25는 한 5만 원이면 반잔 먹을 수 있을 말인데. 뭐 히비키 17년은 정말 막 이자카야 같은 데서 그냥 맞아, 좀 맞아요. 바틀로 한 30만 원에 시켜 먹고 뭐 이랬던 술인데 지금은 막 17년 막 못 사고 막 이런 시대가 돼 버렸으니까. 버번도 뭐 파피 같은 경우는 미국 좀 다니시는 분들 보면 어느 바 가면 뭐 유럽 같은 데 가서도 싸게 드시는 분들 많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프랭크 맥카디라든지 아니면 스프링뱅크의 약간 정말 옛날 로컬발리의 블랙라벨 시리즈 이런 뭐 명주들은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생소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전부터 드셨던 분들은 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조사하면서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많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맞아.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더 스프링뱅크를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건을 좀 아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또 다른 얘기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조금만 더 이제 조사한 거를 말씀드리면 이게 스프링뱅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플로우몰팅을 하기도 하고 그런 맞아요. 생산 공정상에 있어서 그런 증류기도 굉장히 좀 옛날 방식, 직화 방식으로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조합에 따라서 뭐 롱로우나 헤즐번 같은 다른 스타일의 위스키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피트 처리하는 것도 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핸드메이드 클래식이라는 좀 별칭이 있어요. 굉장히 좀 이게 스뱅 위스키지만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배치마다 막 맛의 차이가 조금씩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피트라든지 이스트 같은 경우는 뭐 외부에서 조금 들여오긴 하지만 보리 같은 경우는 뭐 로컬 발리라는 그런 제품도 있듯이 그쵸, 주변 그 농장에서 좀 조달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 특히나 이제 로컬 발리 같은 경우는 그 병에 이렇게 보면은 그 맞아, 맞아. 전 시간에 했던 그 브룩나디처럼 어떤 농장에서 이렇게 공급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보리라는 게 품종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어떤 위스키의 맛의 차이를 준다라기보다는 알코올을 뽑아내는 그런 효율의 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00kg의 보리를 사용해가지고 뭔가 술을 만들었을 때 뭐 몇 리터의 알코올을 뽑아낼 수 있느냐 약간 그런 거 물론 이스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차이가 있어서 맛의 영향보다는 약간 알코올을 뽑아내는 수율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보리도 자기네들 주변의 어떤 보리들을 좀 사용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블룩라디랑 조금 그쵸. 그런 관리하는 디테일이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몰팅이 되게 중요한데 얘네들은 100% 이제 플로우 몰팅을 하고 있어요. 92년부터 아예 100%로 예, 하고 있고 뭐 피트 처리하는 거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뭐 6시간 정도 피트 처리를 해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기름으로 떼서 열풍으로 건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좀 비싸져요. 이런 뭐라 그래야 돼? 원가 사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은 연산의 제품들 타 증류소의 제품들에 비하면 좀 얘네들이 가격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익스큐즈 되는 거죠. 네.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그쵸.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뭐 퀄리티나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전 시간에 했던 그 브룩라디의 어떤 테루아나 이런 게 외부 영향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지잖아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좀 외부 환경에 따라서 그런 퀄리티 차이가 좀 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치에 따라서도 약간씩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게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애호가들 사이에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릴리즈마다 배합도 계속 다르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뭐 요 몇 년 사이에 보면은 일부 유명 브랜드들은 이 소비자들이 많이 찾으면서 아니면 뭔가 리뉴얼 되면서 저는 좀 연해졌다라는 느낌을 꼭 많이 봤는데 스뱅은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그쵸.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먹어봐도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도 야 이거 잘 만드는구나 이런 느낌이 한결같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 이게 뭔가 장사가 잘 되면 막 뭔가 확장하고 판을 키우고 이러면서 약간 맛이나 이런 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맛집도 그죠. 막 30년 전통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잘 됐는데 막 줄 서고 하다 보니까 막 어디 이전해가지고 이전하거나, 빌딩 하나 세워가지고 막 맞아요. 이렇게. 솥 같은 거 바꾸면 또 맛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뭔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힘든 거야. 확장을 하려면 아예 이전을 하거나 새로 건물을 다른 쪽에다가 신축 건물을 지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뭔가 품질의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계속 유지하면서 하다 보니까 생산량 자체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좀. 또 이게 수입 국내 이제 수입사의 이제 대표분이 저번에 이제 얼핏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워낙 이제 스프링뱅크 찾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자기도 이제 공급을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반대로 치면 솔직히 그분이 5-6년도 전부터 아무도 스프링뱅크를 모를 때 캠벨타운 지역도 모를 그렇죠. 때
혼자 이렇게 발로 뛰어다니면서 영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국내에서 본인이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받았던 양을 지금 자기가 이제 스프링뱅크 본사에다가 우리도 이제 이렇게 니즈가 커졌다 한국도 그러니 더 달라라고 얘기를 해도 스뱅도 이제 반대로 하는 얘기가 너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지금 늘어났고 너희가 어쩌면은 5-6년 전에 가져가던 양을 지금 내가 단순히 늘려줄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너가 5-6년 전에 가져가던 양만큼만을 지금도 공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이제 그걸 공급하는 데 있어서 자기도 이제 5-6년 전에 이거를 받아왔던 업장을 먼저 주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요즘 아마 신규 업장에서는 스프링뱅크를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회사도 그렇고 이 수입하시는 분도 그렇고 야 이게 자기만의 뭔가로 신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프링뱅크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뭐 할 말이 너무 많은 브랜드여서 이 정도에서 한번 마치고 저희 다음 주에 스프링뱅크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른 브랜드에 대해서도 그렇죠. 한번 알아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스프링뱅크뿐만이 아니라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롱로우라든지 헤이즐번 그리고 킬커란 네, 까지 좀 다양한 제품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아예 1, 2부로 나눠가지고 그렇죠. 네. 로컬발리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둘기리치 들어야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따라라라.